자, 이번 시간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플랜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공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유니티 프로그램의 요 과정이 이제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플랜 쪽에 텍스처를 하나 입혔고 그다음에 볼에도 텍스처를 입혔는데 요 작업하는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니티에서 작업하는 환경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든 거죠. 플랜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플랜에 이제 머티리얼이 있겠죠. 머티리얼을 지금 뉴 머티리얼 요걸로 이제 입힌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볼이 있잖아요. 스페어 볼이 있는데 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볼에도 뉴 머티리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두 개의 머티리얼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뭐 아직은 제가 이제 공을 굴리는 것까지는 이제 곧또 다른 렉처에서 소개가 벌써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정도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그 스피어 물체에다가 리지드 바디 요거를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볼이라든가 플랜에 요렇게 이제 그 예쁘장한 텍스처를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요러한 그 이미지 파일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지금 요거는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는데 요 만들어진 것을 여기서 우리가 New Create Material을 한 다음에 요거를 지금 보면은 이 알베도 쪽에다 이렇게 요 이미지를 드래깅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은 이미 윈도우 10에 간단한 그 페인트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페인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먼저 이제 사각형 형태를 잡은 다음에 사각형 형태를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색상을 선정을 하는데 테두리 색상은 뭐 여기서 이제 에디트 칼라에서 플랜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검은 좀 조금 검은 녹색 그러니까 여기 녹색 중에서도 한이 정도 여기 조금 더 녹색에 이렇게 조금 검은 녹색을 택한 다음에 요거를 오케이를 해갖고 요 사각형에 이제 테두리를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색상을 녹색의 밝은색 녹색을 잡고 여기 그죠? 여기 Fill with Color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은 요러한 요 테두리는 조금 짙은 녹색, 안쪽에는 옅은 녹색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파일 세이브를 해갖고 세이브해서 해갖고 적당한 위치에 저 같은 경우는 유니티 작업하는 데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만들어진 게 텍스트함 003 PNG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이렇게 4번으로 넘버를 하겠습니다. 4번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이 이제 완료됐으니까 일단 닫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은 이제 요 작업된 내용이 유니티 쪽에 들어있죠. 여기에. 유니티 아까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 저장된 것을 요 유니티를 열고 요 4번 저장된 요거를 요 유니티 에셋 쪽에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드래깅 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갖고 온게 어느 건가요? 요 요건가요?
여기 이렇게 갖고 왔죠.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만든 게 요거 같아요. 자, 요거를 갖고 왔으면은 이 머티리얼 하나 이렇게 여기 여기에서 크레이트 머티리얼 하나 만드시고 요 만든 머티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뭐 이름을 뭐 바꿔도 되겠죠. 요 머티리얼 그러자고 한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쭉 선택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알베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든 이미지 파일을 드래깅을 하다가 요 알베도 들어왔죠. 다시 요 알베도 쪽으로 이렇게 드래깅 해갖고 요 알베도에도 놔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공에 여기 잘 안 보일 경우 이렇게 돼서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New Material 2 이쪽으로 올려갖고 여기 보이게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공의 알베도 쪽으로 해서 이제 요 경계선이 보이는데 이때는 지금 북극에서 남극으로 뭐 선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쭉 내려와서 알베도 밑에 타일링 쪽으로 가서 이거를 적당하게 뭐 왜 안 체크가 안 되죠? 지금 작동 중이라 그런가요? 왜 그래? 지금 샘플 요게 돼 있고 뉴 머티리얼 요걸 지금 조금 전에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체킹이 되는데 이 타일링 쪽이 왜 안 되죠? 여기 타일링이 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게 지금 전부 다 작업이 안 되네요. 이렇게 타일링 엠비션 쪽에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어떤 이유인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세이브를 다시 하고 해볼까요? New Material. 지금 현재는 그 에디팅 작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뭐 이 New Material 잘 만들고 이 파일 이렇게 가져오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죠? 지금 512와 256 RGB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요 놈의 요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타일링 값을 타일링 값이 왜 안 바뀌죠? 이게 알베도 이런 거 다른데 기능은 조금 현재 지금 불안정하게 작동되네.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닫을까요? 이게 혹시나 이것도 지금 녹화되는 중이라 좀 작동이 잘 안 되나요? 왜?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타일링 값을 12, 10 이렇게. 그래서 이게 리피팅이 좀 되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타일링 값이 좀 잘 안 잡히고 있어요. 타이핑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바뀌어지질 않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스피어 쪽으로 가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업을 이러한 그 페인트 쪽에서 작업한 내용을 아까 이제 보면은 쪽에서 페인트 쪽에 들어가서 작업 기존에 한 거를 못 보죠. 기존에 작업한 것은 파일 가서 보면은 기존에 원 쪽이겠죠. 이게 텍스처 원 이렇게 작업한 겁니다. 이렇게 작업 해갖고 요 놈을 이름을
택수주 화합 뭐 001 PNG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아까처럼 저장된 유니티 이쪽 저장된 이쪽에서 파일을 001 파일을 여기로 갖고 온 거죠. 요거 요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갖고 클릭하시면 보이겠죠. 뭐. 그래서 요 여기 클릭도 잘 안 되네요. 뭔 사연인지. 그래갖고 요거를 요걸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 거기 알베도를 거기 여기 알베도 쪽에다 요 파일을 이렇게 드래깅 한 거죠. 만약에 요거를 조금 전에 만든 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공이 그걸 갖고 지금 이 스페어는 이쪽에 쭉 내려오면은 그 이 머티리얼로 요 머티리얼로 이렇게 이제 칠했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이 지금 조금 전에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알베도로 해갖고 그 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은 지금 이 타일링 값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위도 하나하고 경도 하나만 보이는 그런 정도로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은 이 머티리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타일링 값을 좀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뀌지 않고 2로 되어 있네요 지금. 그죠 지금. 다시 이쪽 거를 갖고 올까요? 이쪽 거를. 이쪽 거로 이렇게. 타일링 2. 만약에 이쪽 거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렇게 타일링 2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알베도라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뭐 이것들을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게 스무스니스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바뀌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이런 페인트샵에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알베도에다가 이렇게 드래깅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더 반복해서 보려면은 타일링 값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랜의 경우에는 이제 머티리얼을 한번 보면은 머티리얼은 여기서 뉴 머티리얼 해갖고 여기 머티리얼은 요 머티리얼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플랜 경우에 사용된 머티리얼은 요거인데 요 머티리얼은 머티리얼 하나 만들고 알베도를 그냥 일반적인 뭐 이런 거 요거 갖고 온 다음에 타일링 값이 하나로 되어 있네. 지금 뉴 머티리얼 2. 요 머티리얼은 타일링이 지금 20이잖아요. 2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바뀌네요. 요거 여기는 지금 타일링이 20 아니에요? 만약에 요거를 여기 플랜을 요건 타일링이 얼마지 한 개죠. 하나로 이렇게 플랜을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일링이 20이잖아요. 같은 뭐 비슷한 이미지인데 이거를 플랜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20개로 여기 이제 요런 게 타일링으로 20개씩 가로 20개 세로 20개씩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숫자가 쉽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래도 타일링이 원래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 안 바뀌고 있어갖고 그죠? 요 머티리얼 요거는 타일링이 1. 요 머티리얼은 지금 타일링이 2로 돼 있고 요거는 타일링이 20. 그래서 지금 여기 타일링이 20개로 된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머티리얼은 요 핑 파일을 요 핑 파일 그러니까 요 파일로 바꿔볼까요 여기를 요 예, 타일링을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요걸로 바꾸면은 요 테두리가 조금 색상이 바뀔 겁니다 요 라인 색깔이 만약 요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라인 색깔이 이렇게 요거는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테두리가 약간 검은색 자 이렇게 보시죠 검은색이 잘 나타나고 있죠 요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요건 테두리가 약간 짙은 녹색 그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얘도 거의 짙은 녹색인데 조금 차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요쪽은 지금 타일링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플랜 하나 만들고 비교를 해볼까요? 플랜을 하나 크리에이트 해갖고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어나더 플랜으로 이름을 플랜1으로 하죠 지금 작업이 이름 바뀌는 것도 지금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뭔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큐브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름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요 유니티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정상적인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마 OST 이걸 돌려서 OBS를 돌려서 그런 건지 정상적인 작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이름도 못 바꾸잖아요. 지금 이거 이름 바꾸는 게 쉬운 게 여기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요거를 뭐 플랜 1으로 하고 요 사이즈를 좀 바꾼 다음에 사이즈도 여기 좀 바뀌는가요? 지금 스케일링 예. 안 바뀌잖아요. 지금 현재 뭔가 정상적인 작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은 요 큐브를 하나 만든 다음에 사이즈 스케일링을 좀 바꿔서 이렇게 또 다른 거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 머티리얼을 요 큐브의 머티리얼 뭐 이렇게 원하는 걸 이렇게 가져가면 알겠죠? 지금 여기 바뀌었는데 사이즈가 워낙 작아갖고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죠. 만약 요거를로 요거 머티리얼로 요 큐브로 바꾸면 차이가 좀 있겠죠?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가. 근데 뭐가 정상적인 작동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다시 딜리트를 하고 딜리트도 지금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런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공이 예, 중력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좌우 키를 누르면 굴러가는데 오늘은 뭐 이 볼의 모션보다는 이 볼에 이렇게 텍스처 입히는 방법,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놈을 머티리얼에 입히고 그 머티리얼을 이렇게 큐브라든가 스페어 오브젝트에 드래깅해서 이걸 입히는 정도 이런 정도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